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며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위로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어떤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주의 성령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네셀 달려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예배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다 하사오니 오늘도 그 주의 성령께서 사도바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을 깨닫고 위로받을 것을 위로받고 아버지여 돌이킬 것은 돌이키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노스 14. 로마서 14장 이쪽부터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먹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라 들이되 의심스러운 쟁점을 피하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자 자기 생각에 복종해야 하리라. 자, 우리가 일단 사설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도가 할 때는 이제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므로 율법에서 해방된 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먹지 않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음 먹어요. 마음대로만 먹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먹어요. 이게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분량이 전부 다릅니다. 또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믿음이 좋던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믿음이 안 좋던 사람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렇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싸워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선지자지만 나중에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나를 그냥 데려가 달라고 말이죠. 나밖에 안 남았다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우리가 모인 것은 믿음이 사람마다 분량이 다를 뿐만 아니라 또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또 변화도 되고 약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미니스터라는 거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우리 고린도전서 8장 가봅시다. 1 Corinthians chapter 8. 고린도전서 8장 가보면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있죠. 8장 가보면은 8장 1절부터 보면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우상에 바치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건 다 알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니라.
이게 사실 이 성경 지식이 많을 때 그게 조심해야 돼요.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은 세워진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되고, 비록 지식이 별로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은 굉장히 축복이죠.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요.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내가 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질적으로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거. 네? 뭘 안다. 누가 뭐 안다고 해서 여기서 나가는 성경 공부나 설교를 틀렸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뭘 안다고 그러죠? 자기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거하고 틀린다. 그러나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 그게 뭡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 세워줘야 되는 거,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치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음으로 그들의 악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이게 우상에 바쳐진 것을 알면서도 양심에 거슬리 먹는 사람들은 양심이 더러워졌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먹지 아니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자기는 우상에 바쳐진 것을 모르고 이거 먹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알아요. 우상에 바쳐진 예물인데 저 사람이 저걸 먹네.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실족해 하는 거죠. 지식 있는 네가 우상에 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지는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데 담대해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 정말 세상에 봐서도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이따 설교 때 또 얘기하겠지만 어제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어떤 게이를 만났습니다. 자기 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보면 게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는 게이를 내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한다. 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제 내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다. 그랬더니 자기 생각은 틀리대.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 때 게이가 되도록 디자인을 했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냐? 그 당신 생각이 그렇구만. 그러나 당신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는 그거는 하나님의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뭐라는가 하면요. 당신이 게이든 아니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당신이 게이로서 지금 재미있게 살지만 그러나 사후에 멸망하면 안 된다. 혼을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너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해서는 선포해야 되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어떤 미국 여자분이 레스비안이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복음을 들어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그 생활을 버리고 결국 목사가 돼가지고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때 내가 정말 마음이 뭉클했는데 그분이 뭐라는 거면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레스비안이라 해가지고 쉬쉬거리고 아주 경멸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했대 자기한테. 근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 부탁하겠는데 들어보겠느냐고 하나님의 말씀 한 장만 읽어보라고 로마서 1장을 좀 읽어보라고 혼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도 모른다. 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요번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준비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더라고 어제 저녁에. 에?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설교문을 줄 때 그 설교문과 관계되는 그러한 실질적인 삶 속에서의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는 얘기죠. 자, 네가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모든 사람에서 죽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6월 13일 날 게이 프라이드가 있었는데 무려 25만 명이 게이 프라이드에 나왔습니다. 텔레비전 시장이 뭐라는가 하면 오늘 같은 행복한 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도 에스겔 통해서 네 자매 소돔의 죄보다 네가 더하다고 그랬거든. 아니 그거 보니까 뭐 여기 할리우드보다 더하더라고 거기는. 택하신 백성이 사는 이스라엘에 2만 5천 명이 아니에요. 25만 명이 텔레베브 시내를 꽉 메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거나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집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결국은 상처를 주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식이 네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죠. 그렇죠. 남을 실족시키면은 나는 괜찮아도 다른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 나를 보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되면은 안 된다. 이게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다시 로마서 14장 넘어가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하고자 낮게 여기 5절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니 각자 자기 생각에 확정해야 하리라. 그 4절 봅시다.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느니라. 실로 그가 서게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이라고요. 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팔린 사람들이에요.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남의 종을 판단하면은 누굴 판단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주인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그 종은 주인이 지금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 종이 넘어져 있을지라도 주인이 서게 할 수 있어요. 그 종을 서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만이 종을 서게 할 수 있죠.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종을 못 세웁니다. 똑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죠. 뭐 누구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은 옛날에 뭐 이단에 넘어갔던 사람이야 뭐 이러고 한 10년 전 일을 얘기하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를 서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옛날 일을 가지고 지금 아,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종이 형편없을지라도 그 종을 판단하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몸이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판단을 많이 받는 것은 주의 종이죠. 왜냐하면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 전하는 말씀 가운데 자기에게 듣고 뭐 아니면 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떠나기라고 뭐 그러죠. 그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짓지 몰라요. 그 마찬가지예요. 성도관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회자는 가장 이게 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나타나는 거죠.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뭐 큰 교회에서 뭐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전혀 그럴 게 없죠. 그러나 특별히 이게 조그만 교회는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그만 교회가 좋은 게 뭔가 하면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기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빨리빨리 고치고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조그만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6절.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소중히 여기지 않냐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우리는 뭘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든 안 여기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먹든 먹지 않든 주를 위하여 먹으라. 또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결국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참 구원받아가지고 말이죠. 주님 만날 소망이 있는데 뭐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우리가 여기 미국 와 있지만은 옛날 어릴 때 한국 살 때만 해도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미국까지 보내주셔가지고 또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거 뭐 생각하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 아휴, 나같이 그릇이 작은 사람, 그릇이 작으니까 많이 맡겨줄 수가 없죠. 그릇이 작은 사람을 지금까지 안 버리시고 아 지금까지 이렇게 강간에 쓸 수 있게 하신 거 야, 이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가끔 얘기하는데 아, 성도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나가라 하는 그날까지 나는 그냥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가라 하는 그날까지 아, 송 목사님 이제 안 되겠습니까? 다른 목사들이 올 테니까 이제 좀 그만하시죠. 그러면 네 하고 떠납니다. 저는. 네. 그날까지 저는 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주님이 하지 말라는 날이에요. 그날이 저에게 은퇴라는 날이에요. 네. 전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지난 25년 동안. 우리가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아, 주님의 피로 우리 사셨잖아요. 마귀의 피를 던져주고 피값으로 우리 사셨잖아요. 너희는 피로 사신 바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 몸이 우리 몸이 아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 종이 됐다. 종이라는 거는요, 종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없어요. 종은 무조건 네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니요가 없고 전부 예예요. 아, 주인이 아무리 뭐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냥 네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 그 우리 부모 세대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철저히 배웠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하다가 막 책망을 해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재벌의 부인인데도요, 대림산업 부회장 부인인데도요, 준다고 얘기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림산업 부회장 되시는 분이 예수 믿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주의 종이 됐어요. 그 순교하신 목사님 부산의 서북교회, 그분이 순교하신 이후에 그분이 바로 또 부산 서북교회 목회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래 거기서 결국은 천국 가실 때까지 일을 하셨어요. 그분 얼굴이 훤합니다. 참 겸손하셨어요. 그 재벌인데도 말이죠. 그 부인도 그 신집사란 분인데 그렇게 사람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아멘 하면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그때 엄청나게 많은데 저 신집사 저거 돈 많으니까 주는구만 이래도 아멘 그랬지. 아니 뭐 여기는 교회 아니야. 다 떠나줘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정말 예수님을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다 자기가 주인이 돼 있죠. 자, 이 일을 위하여 구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사실 그래요. 특히 오래 믿은 사람들이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 초신자들을 볼 때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오래 안 믿었는데 오래 믿은 사람이 믿음이 좀 떨어질 때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판단한 거죠 그게. 근데 뭐라 그러죠 여기 보면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심판석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요 주님하고 1대1로 만나는 그 심판석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어떤 상태일까? 이걸 점검해요. 좀 그거 생각하면요. 벌벌 떨어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대로 주님 앞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는 기록된 바 추가만 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만날 때 심판석에서 일대를 앉습니다. 재판장 되는데 너 그때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너 왜 누구를 업신여겼느냐? 이렇게 할 때 글쎄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지금 뭐 주님이 안 보니까 막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일대일로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돼요. 다윗처럼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게 뭐죠? 기도라는 거는 주님하고 일대일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주님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도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이 지금 심판석에서 매일 심판석에 서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내가 판단해야 돼요. 내 죄를 내가 심판해야 돼요. 심판도 일곱 가지 심판이거든요.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심판받은 것도 심판이지만 내가 매일처럼 자백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혼비백산입니다. 황량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항상 자백하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은 주님 오실 때 그렇게 어색하게 만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대해서 말해요.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남이 아닙니다. 그런 즉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판단해야 하리라. 판단은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판단함으로 그 자신과 형제 사이에 거치는 것,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않는가.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어떤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사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배우는 거죠? 자, 15절. 2장 15절. 영적인 사람은, 이거 거듭난 사람이에요.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끼리 교회에 있잖아요. 서로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자신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언제? 하나님이 언제 판단해요? 심판석에 우리가 쓸 때 그때 판단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근데 이게 뭐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이런 말씀을 모르게 되면 함부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냐.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냐. 주님이 아닌 사람은 주님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러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요.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부어지길 바랍니다. 또 성도들 기도할 때 저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정말 마른 막대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렘매 여인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이 뭐 쪼저쪼 떠들고 막 그랬는데, 술렘미를. 그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시끄럽다 그랬어요. 나는 그래도 왕하고 같이 있는데 너희는 밖에 있지 않느냐. 주님과 사랑을 속삭이는 사람은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4장으로 돌아와서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냐. 이것이 부정하다.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 부정하다. 이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주신 양심이거든. 그렇죠?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전부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러나 만일 네 음식 때문에 네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네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니 네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뭐 이방인의 제사에 바친 재물을 자기가 그냥 믿음으로 먹었어요. 음식이니까. 그러나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먹었어요. 근데 그걸 옆에서 본 사람이, 특별히 목사가 그랬을 때, 사도가 그랬다면,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만 먹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족하겠어요.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아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주님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죽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뭔가면, 어떤 사람인지 아까 얘기했지만 개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어제 그랬어요. 프리처. 나는 프리처다. 그러니까 나는 설교할 때는 그게 틀렸다고 설교한다. 어떤 것을 판단한다. 나는 당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판단한다. 이건 프리처의 사명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다. 예수만 믿으면 뿐만. 그러니까 어떤 자기 친구 게이가 예수를 믿었대. 그 사람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진짜 믿었다면 나중에 만나보면 별이 있을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게이 프라이드라는 거, 게이 프라이드라는 거 있잖아요. 이 사실은 판단할 수 있지만 거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당신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이게. 당신도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 미워해다. 쉬쉬하고. 만약 게이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남을 판단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너희가 믿음으로 행했을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걸 보고 실족함. 비방받는다 이거죠.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 먹고 마시는 거 아니다, 이 얘기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세상과는 분리돼가지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이거. 이거를 추구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뭐예요?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 굳게 서가지고요. 항상 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화평이 오는 거고, 기쁨이 오는 거고. 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못 삽니까? 주님이 의롭게 했는데 의롭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함부로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의가 손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화평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기쁨도 없어져요. 내가 기쁨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 내가 뭐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럼 물어야 돼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불안할 때가 있어. 어떨 때 그거 참, 그거는 고역이에요. 그걸 해결하고 나면, 평안이 오는데, 이건 뭐, 정말 말로 못하는 평안이 오죠. 내가 그런 의로운 삶을 통해서 평안이 오게 되면 말이죠.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요. 누가 나를 욕해도 상관없고, 내 안에 평안만 있으면은, 내 안에 기쁨만 있으면은, 어느 무엇도, 어느 사람도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행하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는 거라 그랬죠. 사랑은 우리가 몇 명 안 되는 교회지만은 서로 쳐다보고 말이죠.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덮어주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덮은 커버. 주님의 피로 우리를 덮어줬잖아요. 물론 씻어줬지만 허다한 허물을 허물이란 거는 뭔가 이게 좀 잘못한 거 있잖아요. 뭐 말도 잘못하고 행동도 잘못하고 이거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안 보이게. 이걸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체리티예요. 러브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화평을 위한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할지니라.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세워줘야 돼요. 예, 우리 많은 예로 말이죠. 오늘도 우리 아들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얘가 병원에 들어가 있을 때 병원에 2년 가서 있었는데 지났으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에 딱 갔는데 나는 이제 살 소망도 없고 나는 인생은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한 몇 주 동안 잠만 잤대.
제가 매주 2년 동안을 목요일마다 저 먼 데를 꼭 찾아갔습니다. 하루 찾아가서 뭐라는가 하면은 걔를 세워주려고. 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여기 잠깐 있게 한 것 같다 그랬어요. 끝나 잊어버렸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나한테 뭐라는가 하면 아빠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여기 있게 하셨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의 평강이 그렇게 오더래. 너무 그게 위로가 되더래. 그게 위로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고 지금 이뤄진 거야.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 집안의 자녀들 뭐 부부지간도 먼저 세워줘야 돼. 세워줘야 돼. 생각해보세요. 2년 동안을 말이죠. 제가 병원을 내가 방문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뭐 가는데 1시간 반 걸리는데 말이죠. 그 말 한마디에 걔가 다시 일어선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에디파이라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을 말이죠. 야, 왜 넘어져? 발로 차면 어떻게 됐어요? 더 넘어져 죽죠. 그러나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너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어떤 유대인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11살 때 자기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도 유대인인데 크리스찬이 됐대. 그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대. 근데 금요일만 되면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그렇게 때렸대. 얼굴을 강퇴해가지고 자기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있었대 항상. 어디 크리스찬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아,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었다는 걸 자기가 이제 알았다는 거야. 어느 날 아버지가 또 들어가지고 부인을 그렇게 두드려 패는데 이러다 죽겠더래. 자기는 평소에 11살인데 아휴, 내가 이런 상태에서는 죽지 않고 20살까지만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대. 그 정도로 절망했던 아이예요. 그날은 너무 어머니 때리니까 어머니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소리 질렀대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이놈 봐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냥 술 취한 사람이 달려들어 목을 조여가지고요. 목을 조여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에 있었대. 그러다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 유대인 청년이 허공을 쳐다보면서 왜 내가 태어났어? 왜 내가 태어났어? 부르짖었대. 그 순간 손이 딱 나타났는데 못 박힌 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지나보니까 예수님이었대. 보는데 그 눈이 그렇게 사랑스럽더래.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소생이 된 거예요. 어? 사람이 절망 속에 있을 때요. 사람이 못 세워주면 주님이 직접 와서 세워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주님이 오시기 전 직전까지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래요.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밖에 사람도 판단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도 판단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서로 세워주는 일들을 따라야 한다. 서로 세워줘야 돼. 내 마음이 말이 안 되더라. 아니 목회자가 말이죠. 목회자가 좀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도 아니 저건 목사가 돼가지고 왜 저래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목회자로서 기도하고 세워줘야 돼. 아 목사님 잘 될 겁니다 이러고 이게 세워주는 걸 해야 돼. 세워주는 거. 성도도 마찬가지야. 제가 지난 금요일에 오늘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들 신방 갔는데요. 교회는 오고 싶은데 못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럼 되겠어요? 이렇게 세워야죠. 그렇죠? 아, 교회 못 오셔도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가 하면, 아, 유튜브를 보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피곤해서 듣다가 한 5분 있다 잠든대요. 아, 잘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러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라고 왔어요. 죽어도 갖다 드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절망적이죠. 입술은 다 부르타가지고 말이죠. 피가 막 나는데. 어? 아, 왜 예배 안 나오세요? 이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워줘야 돼. 위로해줘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들이요. 너무 어려우면 힘들어해요.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그래요. 순간적으로.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이게 그날 사도 바울 당시에요.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고기도만 먹을 수 있을 텐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먹었잖아요. 유대인 중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해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음식은 다 깨끗하죠. 하나님 만든 거니까. 그걸 먹으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고 실족해하면 그것이 악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으로든지 네 형제를 실족하기도 아니하고 성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지금 같으면 포도주가 비위가 좀 위장이 안 좋을 때 좀 먹으면 좋으니까 목회자가 말이죠. 밥 먹다가 다 포도주 시켜서 먹을 때 다른 연약한 성도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마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고기도 먹지 않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며 무엇으로든지 네 형제를 실족하게도 아니하고 성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않냐는 것이 좋으니라.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렇잖아요. 난 볼 거 없어요. 특히 목회자가 아무리 좀 잘못하고 영적으로 떨어진 것 같아도 네 믿음은 네가 가지고 있어라. 네가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 나를 판단해도 내가 그 판단 안 받아요. 하나님이 판단한 걸 내가 생각해야죠. 1대1로 기도할 때 우리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1대1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무슨 기도하겠어요? 아이고 뭐 달라 말라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어요?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래야죠. 그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다른 것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자식들도 그래요. 내가 바로 서 있으면요 자식들도 주님이 돌보신다고요.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을 세워줘야 돼요. 우리 딸이 어떤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나는 이제 일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세워주는 거죠. 주님이 너를 세워주실 거예요. 그게 사실 이 집안에서 가정에서 세워주는 게 제일 힘들어. 사실 제일 힘들어. 부부지간 세워주는 거, 또 자식들 세워주는 거 제일 힘들어요. 그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돼야 돼요. 그게 그것이 그 향기가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20절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신이 승인하는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어떤 일을 승인하고 일을 해요. 근데 꺼리 끼는 게 없는 거예요. 꺼리 끼는 게 없는 거예요. 양심에 주님 앞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럴 때 내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어딘가 불안하고요 꺼리 끼고 막 짜증이 나고 이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정력, 기티 의식이 없는 거. 그래서 그 우리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거를 자꾸 천국 가고 뭐 지옥 가고 얘기 아니에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자, 이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요 정죄함이 없어요. 언제? 육신을 따라가지 않냐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갈 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옥 안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정죄함이 나와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정죄하게 되죠. 그러나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이 승인한 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하였나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냐?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냐면 예수님이 믿음으로 하자는 게 다 죄예요. 그게 어떤 일을 말이죠 하든 안 하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이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로마서가 말이에요. 이 로마서 이 말씀을 다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교회 와서 서로 지지고 볶고 말이죠 싸우고 뭐 싸우다 보면 뭐 삼자대명하다 그러지 않으면 내 얘기도 나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가 이게 교회인지 어딘지 싸우다 가게고 경찰에 막 그냥 들이닥쳐가지고 목회자가 둘이 서 있고 말이죠 하나를 끌어내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한국에서는 지금 그러죠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늘에 가서 새 예루살렘 들어갈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이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 옛날 우리 목사님 어릴 때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요즘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어도. 밖에 있는 사람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 얼마나 처절할까? 남들은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황금길 거리며 아, 생명수를 마시고 이러는데 자기 밖에 있는 거야. 지옥은 이미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지옥은 20장에 끝에 보면 지옥은 없었어요. 불모서 떨어졌어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영원토록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나무에 들어갈 권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 한번 요한계시록 22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정결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죽으면 천국을 가요? 그냥 아무 때나 살고 주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No way. No way. 지옥은 안 갈지 몰라도 성 밖에 있게 되면 이건 더 비참한 거지. 뭐.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나만 못 들어가 봐.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많이 부른 찬송이 누가 그 진주문 들어갈까? 훗날에 훗날에 니뇨 내뇨 니뇨 내뇨 무슨 진주문을 들어가는 진주문이 뭐야? 새 예루살렘 도성의 문이 진주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진주죠.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끝인가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 있죠? 통곡의 벽 이제 말이죠. 이게 왜 남았는가 하면 옛날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붙어버렸잖아요.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진 거예요. 666달란트인가 금이 들어갔어요. 그게 어? 엄청나게 호화한 건데 그게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성전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성전을 짓긴 졌어요. 짓기는 졌는데 너무 초라하거든. 초라한 성전을 보고 막 울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헤롯 왕이 헤롯은 에서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서의 자손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면 자기는 내려와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말이죠.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지었어요. 기초석이 전부 금으로 다 쌌어요. 금으로. 그리고 이 하나의 저 돌 하나가 6천 정도 돼. 큰 바위산에 가서 전부 깎아가지고 그거를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근데 또 그걸 보니까 유대인들 보니까 이건 뭐, 어?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짓는 거 아니야? 이방이 짓는 거 아니야, 이거죠?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아, 우리들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야, 그럼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없잖아. 아, 그래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집에서 가져올 수 있는 돈은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서쪽 벽을 싼 거예요. 그게 웨스턴 월이에요.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거기는 금이 없으니까 금은 안 입혔어요. 하나님이 헤롯이 진 성전을 내버려두겠어요? 디도 장군을 통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돌에 돌아난 남자가 다 무너뜨렸죠? 불을 지르려고 하니까 그 있는 금이 녹아서 막 내려버렸죠. 녹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녹아내리는 금을 수집해가지고 막 그냥 금을 하려고 막 들이 깨고 막 그래가지고 돌 위에 돌하는 남자 거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힙시 일반으로 돌을 가져서 진 그 통곡의 벽은 금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안 무너뜨린 거예요. 거기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무리 멋진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자는 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그래서 그걸 웨스턴 월이라고 그래. 서쪽 벽만을 남겨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로 와서 14장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 들어보시면 다 들으시고 정말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세워지고 덮어지고 이렇게 함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매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